최근 가요계는 자신만의 음악을 보여줄 수 있는 화려한 솔로 앨범으로 음악 팬들을 찾아오는 가수가 눈에 띄는데요. 아이돌 그룹에서 홀로 서기를 선언한 멤버들의 솔로 앨범부터 오랜만에 찾아온 보컬리스트들의 앨범까지 그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자신만의 개성과 노래 스타일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5월 가요계를 찾아온 솔로 가수들 지금 만나보시죠. 애교 넘치는 상큼 발랄한 모습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걸그룹 시크릿의 전효성 씨. 그녀가 이번엔 솔로 앨범으로 농도 짙은 섹시함을 드러냈습니다. 파격적이고 파워풀한 섹시가 아니라 은밀하고 성숙한 섹시함을 드러낸 굿나잇 키스. 허스키하면서도 매력적인 전효성 씨의 보컬이 달콤하게 상상력을 자극한다고 하죠. 올해 초 시스타의 소유 씨와 부른 썸으로 순식간에 국민 썸남으로 등극한 가수 정기보 씨. 그가 신곡 너를 원해로 또다시 음원 차트 상위권을 차지했는데요. 정기고 씨의 싱글 앨범은 요즘 가장 핫한 힙합 뮤지션 빈지노와의 콜라보로 발매 전부터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너무 갖고 싶어 나 어린 아이처럼 내 맘이 달려와 달려와 Only one for me 너를 원해 놓칠 수 없어 나를 꺼내 널 알고 싶어 더 시간 좀 내줄래 이 밤이 지나면 다시 볼 수 없을지 몰라 왠지 널 좋다는 것 같아 말로 설명할 수가 없네 너 쉽지 않을걸 예감할 수 있어 한 걸음 내게 다가와 You are the only one for me 힘을 가지고 싶어 For your love
때부터 가창력의 레전드로 불리는 이들의 컴백으로 가요계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데요. 오는 6월에는 마왕 신해철 씨가 6년여 만에 새로운 앨범으로 찾아온다고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솔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수들. 과연 이들이 어떤 무대와 노래로 팬들을 깜짝 놀라게 할지 앞으로의 활약 기대해볼게요.